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선의 이순하입니다. 20% 이상 가격이 나오 첫 경영 성과가 발표되었던 테슬라의 결산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테슬라가 왜 사상 유례없는 2단의 가격 전략을 단행하고 있는지, 이 전략은 수익성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미쳤고 일론 머스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익을 관리해 나갈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2단의 가격 전략을 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그동안 저는 정몽구 회장과 일론 머스크를 비교 분석해 왔는데, 두 사람의 강렬한 카리스마는 첫 번째 공통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시를 했는데 못한다고 하거나 이상한 보고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해버립니다. 현대차 그룹이 과거에 많은 재고 문제로 심각한 경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격을 내려서라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안이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격을 내려서 팔겠다고 정 회장에게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집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시장 환경 변화와 공장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자기가 설정한 목표는 주변이 어떠한 반대도 듣지 않고 밀고 나가는 강한 실행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 회장은 리먼쇼크 판매가 어려워졌을 때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공장을 풀 가동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 결정이 현대차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작년 중반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갈등,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정책은 전기차 판매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75만 대까지 확장한 상해 기가 팩토리의 가동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상해 공장 100만 대, 베를린 공장 100만 대,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공장 생산 능력을 200만 대까지 확대한 계획 차질도 우려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2천만 대로 가는 길목인 400만 대 글로벌 생산 능력 확보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테슬라에는 홍보 부서도 없고 마케팅 부서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저와 같은 그 누군가는 가격이나 판매 후에 브랜드 이미지의 악화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만, 정몽구 회장처럼 일론 머스크도 아예 무시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자동차 업체들은 인센티브 경쟁을 하면서 마켓쉐어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발표에서 경쟁사를 도태시키려고 의도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테슬라의 대폭적인 가격 인하 폭은 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현대, GM, 포드 등 대중 브랜드 차들도 공략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전략에는 각국 정부의 전기차 구입 시에 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아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 판매 증대로 연결되었을까요? 1분기 글로벌 판매는 전년 동기비 36% 증가한 42만 대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실적에 비하면 4.3%로 소폭 성장하여 효과 판단이 어려워 여러분 판단하기 쉽게 시장별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1분기 전체 판매는 2년 이상 지속되던 반도체 부족 문제가 점차 해결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테슬라는 저가격을 지향하는 중국의 MG에 이어 높은 성장률로 9만 4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모델 Y는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주당 5천 대 생산 체제가 확립되고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비 173% 성장한 7만 2천 대로 유럽 시장 베스트셀러 차종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최대 시장 중국에서는 글로벌 업체와 로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테슬라는 전년비 26% 성장한 23만 대를 판매했지만 BYDY 갭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타도를 외쳤던 니오, 리오토와 비교해보면 작년 10월부터 추진했던 선제적 테슬라의 가격이나 효과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간 경쟁에서 샤오펑은 크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효과는 업체별 1분기 성장률 비교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전년비 19.8% 가장 높게 증가했고 도요타는 8.8% 감소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54.5% 증가한 17만 대 판매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2위를 한 BMW의 내연기관차 포함 8만 9천 대 판매와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로 판매 대수는 늘릴 수 있었지만 차량 한 대당 평균 단가가 작년 2분기 6만 4천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로 떨어지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 순이익이 나빠졌습니다. 전년 동기비 매출액은 24%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24%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22년 1분기 29.1%에서 19.3%로 떨어지면서 현대차의 22년 실적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9.2%에서 11.4%로 떨어졌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업체 중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체별 영업이익률과 비교해보면 벤츠 스텔란티스를 제외하면 그래도 테슬라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반도체 부족의 역설로 재고 비용 감소, 인센티브 축소, 고수익 차종 우선 생산 등으로 높게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면서 1분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올해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의 가격 인하는 매우 전략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적은 대수로 높은 마진을 확보하는 것보다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결산 발표 직전에 1월에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 추가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시장에서의 추가 가격 인하는 베를린 공장 생산 능력을 주당 만 대로 확대하면서 안정적 판매를 노린 조치라고 보입니다. 프랑스 시장에서 모델 3 가격 인하는 5,000유로의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서 프랑스의 판매가 많은 르노의 전기차를 공략하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내 모델 3 가격은 작년 1월 초 대비 7,000달러 인하되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현대차의 아이오닉6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델 3 리어 휠 드라이브 기본 트림 가격은 39,990달러입니다. 인프레 억제법 규정을 부분 만족하여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트림은 7,500달러를 다 받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모델 3 리어 휠 드라이브의 실구매 가격은 36,24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인산철 배터리로 항속거리가 현대 아이오닉6보다 짧지만 9,260달러나 쌉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 금액 차이는 양사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하면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 Y는 세 가지 트림 다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현대 아이오닉5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아이오닉5뿐만 아니라 포드의 머스탱 마키, 폭스바겐의 ID.4 등 대중 브랜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위치한 제네스의 GV60, 벤츠의 EQB, 아우디의 Q4 e트론과 성능면이나 가격면에서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이나 효과가 먹혔는지 1분기 EQB의 판매는 1537대, Q4 e트론 시리즈의 합계는 2177대로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1분기 판매까지를 보면 가격 위력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인하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포드가 테슬라를 따라하고 있지만 타사는 아직 관망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30개 이상의 업체가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면서 적지 않은 업체들이 2-3년 이내에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드의 전기차 부문 포드 E에서 발표한 작년 적자는 2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3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기를 미리 겪었던 일론 머스크는 지금이 코스트 경쟁력을 무기로 경쟁사들을 따돌려 당면한 올해 판매 목표 180만 대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면 아마 200만 대로 확대했을 것입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처럼 판매 대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향후 테슬라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기적 가격 전략으로 자율운전, 슈퍼차저,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통한 테슬라의 잠재적 라이프 사이클 기간의 가치를 고려했고 차량당 수익성에 관한 장기적 시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에 있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은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고 보험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미 구축한 수직 통합 전략과 차세대 플랫폼 개발, 새로운 생산 혁신으로 제조 원가를 현재 대비 50% 절감하는 전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최고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사이버 트럭, 모델2, 그리고 FSD와 로봇 택시까지 테슬라가 미래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